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과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2014년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사람들은 그 꿈과 목표를 향해서 쫓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엔 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린 성탄절이 되면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 교회 안에서 한두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말씀이 기록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말구에 오셨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성경은 다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는 박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태복음 2장 7절에도 박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성경 말씀 보면 9절에도 박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기록된 마태복음 2장 16절에도 박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사람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왜 세사람이라 할까요?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세사람이었다고 전해지는 전승이 있고 또 한 전승은 12명이었다 이렇게 전해지는 전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전성은 7명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방박사가 몇 사람인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말구유라고 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저는 이 사실을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구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구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2절에도 구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누가복음 2장 16절에도 구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유란 것은 모든 짐승, 가축들이 먹는 먹이통을 말합니다. 만약에 말구유라고 했다가는 어떤 오해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사면이 전부 사막으로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지열이 뜨겁습니다. 전 지구에서 가장 열사의 사막은 바로 이 중동 지역의 사막들입니다. 이곳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동차가 발달되었어도 자동차로 모래를 사막을 달리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막에는 가장 많이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던 가축이 낙타였습니다. 낙타는 몸속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사막을 걸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라고 하면 말은 잘 달립니다. 그러나 열사의 사막에는 한 시간만 달리면 죽습니다. 더위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곳은 여관에 하나 있었는데 이 여관에 가축우리가 있습니다. 가축우리가 있는데 이곳에는 나귀도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말도 있었습니다. 낙타도 있습니다. 여러 짐승들이 당나귀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짐승들이 모여있는 곳이 가축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해진 그대로 기록된 대로 구유라고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가축우리에서 태어나실 때 하필이면 구유에 누워 계실까요? 모든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 만약에 이 구유통에 짐승들이 먹는 먹이가 거기 담겨 있었다면 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유는 비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구유에 누워 계셨을까요? 시대 상황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소돔 고모라 같은 시대가 이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성 없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짐승같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유가 필요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내 심령 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하시기를 원한다면 내 심령이 필요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심령에 비어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동시에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주여 나는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은 한없이 가난합니다. 내 마음은 비어있으나 내 심령이 비어있는 이곳에 생명의 주가 되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박사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했습니다. 배경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박사들은 이방 민족의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이라는 것은 구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고대 역사 문헌을 보게 되면 구 바벨론 제국은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강대국입니다. 이곳은 이 박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박사들은 그 당시 신분이 매기라고 부릅니다. 매기. 그 직분이 신분이 매기라는 이 자리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전 지역에서 1%에 해당되는 최고의 엘리트층입니다. 최고의 지성을 자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나라의 국운을 점을 치고 결정하는, 이 별을 보고 점치는 점성술사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별을 보고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한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맥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였느냐면, 왕이 유고가 되면 그 유고 시에는 다음 왕을 누구를 세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매기들이었습니다. 오늘 박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부와 영화와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최고의 지성을 자랑합니다.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알고 베드로를 찾아왔을까요? 역사를 그슬로 올라가면 BC 605년 바벨론에 한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역사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 잡혀간 그는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어느 정도로 투철했냐면, 왕이 이 사람을 시기한 신하들이 모략을 꾸몄습니다. 하나의 법을 만들었는데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한 달 동안 법을 만들어서 만약에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법을 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당신이 법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그는 사자굴 속에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철저한 사자굴에 들어가서 찍혀 죽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BC 605년 그런 포로 잡혀간 그런 국무총리가 되고 난 후에 다니엘서 2장 4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어른이 되었더라. 그것이 어른 되었는데 누구들이 어른이냐면 박사들이 어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 중에 그런 서성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런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600여 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새벽별, 메시아별이 나타나면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725년에서 700년 사이 기록된 이 예언서를 다니엘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오실 것을, 그것을 가르쳤던 그들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면서 이 박사들까지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오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본문 보게 되면 우리가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별은 바로 새벽별 되시는 메시아의 별입니다. 별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박사들에 대해서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리에 이 박사들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이 성경 말씀 속에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사들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박사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지 오늘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각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박사들은 우리 신앙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박사들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박사들 각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민족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인종을 초월하고 이 박사들을 통해서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거울로 이 박사들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첫 번째, 이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째,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따라합니다. 예수만 쫓아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꿈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강조하기를 마태복음 2장 2절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하는 말이 집에 돌아가 예수님 계신 것을 보고 엎드려 아뢰게 경배하며 경배란 단어가 등장되고 있습니다. 경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자,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한때는 정치가 꿈이었을 것입니다. 권력이 꿈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갔을 것입니다. 한때는 최고의 지성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정치의 꿈도 이루었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부도 얻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도 부를 것이 없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다 얻고 났을 때 그들의 마지막 꿈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였습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이루시려고 합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는 마지막 꿈은 예수가 되십시오. 그 꿈을 향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에 그 꿈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가다 보면 많은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때까지는 별이 계속해서 앞에 인도했습니다. 이 별이 나침판이 되어줬습니다.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계속 그 별만 보고 따라왔는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 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적잖이 당황한 그들은 찾아간 곳이 그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헤로당이라는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정적이 나타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거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장 7절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이때가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물었던 그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 아래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이때에 수많은 대량 학살이 일어났던 사건이 고대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살 아래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남자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왜 두 살일까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고대 유적지에서 출발해서 짐승을 이용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빨리 와야 1년 6개월, 늦으면 2년 걸렸습니다. 수만리 길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의 열사의 사막지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헤로당이 두 살 아래로 다 죽이란 것은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두 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박사들이 찾아갔을 때 예수님 만났던 자리가 구유가 아닙니다. 가축울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두 살 정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2년 세월이 걸렸다면 돌아가는 세월이 시간이 2년입니다. 주님 한번 만나기 위해서 4년 세월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대단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들이 2년 세월을 걸려서 만약에 예수님 한번 만나기 위해서 왔다면 이 사람들은 정치도 뒤로 하고 모든 명예도 뒤로 하고 부도 뒤로 하고 가정도 뒤로 하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 절박한 소망을 가지고 그가 꿈을 가지고 갈 때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며 때때로는 온갖 가파른 길과 짐승과 맹수와 싸워야 됩니다.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더위와 싸워야 합니다. 가다가 죽을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2년 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014년 12월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가 어떻게 오셨을까요? 쉽게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생활이 결코 낭만이 아니고 평탄한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한 해를 돌아보니까 1년 동안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까지 나는 그동안에 몸도 아팠습니다. 사람에게 시험도 당해보았습니다. 최소한 지난 1년 동안 집에 가난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사회의 어려운 낭만도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많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박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낭만을 거쳐 주님 앞에 왔듯이 나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까지 오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운 난관을 넘어왔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넘어가야 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산을 넘고 또 넘어가는 고난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역경 속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자리도 몸이 아파서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 몸은 지금 육신은 아프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오늘 박사들은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축복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 안 됩니까?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박사들은 2년 세월 동안 걸어올 때에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그 길을 갈 때 1년이 아니라 또 1년은 또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가는 이 길은 주님을 만날 것이야. 우리에게 그 꿈을 가지십시오.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내가 기도를 한두 번 했더니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는데 반드시 성령 강조하기를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범사에 정한 때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여러분에게 적당할 때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 시간 주여 내가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많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봉사도 하고 충성을 했지만 1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일, 이제 2년 차로 접어들한 내년이라면 하나님 나는 반드시 내 목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목적의 주님 앞으로 내가 가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꿈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들은 행동하고 결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보았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볼 때 이것이 하루 이틀 걸어가는 거리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걸어가는 거리가 아니고 1년 내지 2년을 가야 될 거리라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가다가 어려운 난관들이 사방에 지금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별을 보는 순간 그들은 즉시 결단해버립니다. 바로 행동을 옮깁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붙들고 있는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이들에게는 그러나 그들은 우선을 어디다 주었냐면 주님께 둘 때에 바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기 동시에 나타나는 얼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헤로당이 물어봅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시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5절에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로부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BC 725년에서 700년 사이에 있었던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럼 안 갑니다. 거리가 얼마일까요? 이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제가 고대 역사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거리가 8km입니다. 20리입니다. 수만리 길을 걸어오는 박사들이 있는가 하면 20리를 걸어가면 이웃 동네인데 안 갑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다 해서 이 사람들이 훌륭할까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 한 말씀을 붙들고라도 행동을 옮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기적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받는 신앙성, 머리로만 믿는 믿음입니다. 가슴으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현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특별히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많은 먼 길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교회에 비가 오나 정말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 태풍이 불어도 늘 믿음의 자리 지켰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저는 목회 꽃을 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껏 주님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용기가 납니다. 이 십리길 밖에 있어도 예수님 오셔도 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만리 길에서도 2년 세월 걸려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갔던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중요한 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사들은 신앙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마리아가 아니에요. 성경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마리아는 훌륭한 여자는 틀림없습니다.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우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경배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허상입니다. 오늘 성경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야기할 때 의미 없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황금을 내놓은 것은 제사장, 선지자, 왕권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그 중에 황금을 내놓은 것은 15세기까지는 누구든지 왕 앞에 나갈 때는 황금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이 황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중에 보물이 황금입니다. 국적과 그 다음에 문화와 지역을 다 초월합니다. 모든 지금도 전 세상에서 가장 보물로 인정하는 것이 금입니다. 이 금은 또 한 가지 특징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천년이 가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내놓는 것은 뭘 말하냐면 당신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세상에서 당신은 우리에게 왕이 되십니다. 당신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 이것을 드리지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유향은 향을 피워서 올리는 것인데 대개가 이 구약 시대는 제물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처음 살갗을 도려낼 때에 짐승의 사체에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유향불을 향을 피워버리면 모든 악취가 다 가려져 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중보자 되시는 제사장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향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뭘 말합니까? 이 몰약은 시체에 바른 방부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황금 유향 몰약을 통해서 드리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11절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간섭합니까? 꿈에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따라하세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성경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세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바로 하신 말씀이 다른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2014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때로는 실패 길이었고 낙심하는 길이었고 절망의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죽음을 향한 가는 형에서 가는 그런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진정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난 우리의 모습은 2015년도는 이제 다른 길이 될 것입니다. 거기는 축복의 길입니다. 거기는 소망의 길입니다. 거기는 생명의 길입니다. 거기는 하늘문을 여는 길입니다. 그분에게는 응답의 길이 2015년도에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11절에 주님 만나고 났더니 12절에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이 길은 헤롯이 모르는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박사들은 전혀 그 길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2015년도는 분명 우리에게 이 축복의 길이 다른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